안녕하십니까. 토종신 토브리만 고집하는 엄손입니다. 자, 엄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로타리를 칠 거냐, 포크레인을 부를 거냐, 이제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무 심기 전 내 땅 상황에 맞춰서 장비 선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이곳에 이제 식재하기 전에 작업하는 곳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혹시 이런 상황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앞에까지 지금 시멘트 포장이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려요. 쭉 잘리고 비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트랙터는 로타리 치고 뭐 고랑 잡고 이런 건 다 하는데 길 작업이 안 됩니다. 길 작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약 우리가 보통 이제 두마지기 정도 치고 뭐 이래저래 하면은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에 일가 친척이나 뭐 정말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뭐 귀농하신 분이나 텃밭 하시는 분들 마을에 도움을 청하면 한 20만원 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 땅이 혹시 구매를 한 곳이 골짜기 산 아래지만 기존의 논자리다. 물 찹니다. 뭐 골짜기라고 무조건 물 빠짐이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엄나무, 참두릅, 오갈피 이런 거 심으실 때 물 빠짐 좋아야 됩니다. 자, 포크레인 장비는 반나절 30만원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10만원을 아끼고 이제 길작업도 못하고 그리고 기존 논자리인데 트랙터 두둑을 만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민들 생각이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트랙터도 있습니다. 트랙터 1, 2역씩 해도 소가 쟁기 끄는 높이나 뭐 1역짜리 트랙터가 고랑 만드는 높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건 바로 쓰는 사람도 불만 없고 만드는 사람도 진짜 기존에서 조금 안 벗어나는 거죠. 로타리도 고랑을 팔 때 진짜 좀 더 깊이 더 높은 고랑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논자리에 여러분들 엄나무 이거 심으실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곳에는 지금 이제 일단은 인부들이 이제 식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먼저 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옆에 나무도 잡고 이제 안쪽부터 작업을 하고 인부들이 식재하는 동안 밖으로 나가면서 길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 이거 길부터 들어오면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포크레인 기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부들 또 잠깐 이렇게 하는 동안 인건비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먼저 두둑을 만들고 그리고 바깥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멀리서 봤을 때는 물 빠지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땅입니다. 그래도 비가 장기적으로 오면은 장마철이고 또 장마가 끝나고도 비가 좀 길어지면은 이곳은 이제 나무를 심어서 순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묘목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아니, 묘목이 아니죠. 그때는 나무죠. 바닥에 아무리 성토를 잘했다 해도 여러분들 이제 땅을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높여도 논자리는 논자리입니다. 엄나무가 청근성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신근성입니다. 신근성,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잘 크다가
물 빠짐이 안 되는 탁 그 층에 닿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주의하시고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 포크레인 바가지, 포크레인 바가지 딱 요 길이 바가지 하나 폭으로 이제 고랑을 만들고 두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나무를 우리가 이제 키울 때 안전하겠죠. 숨 딸 때도 이제 처음엔 나무가 이제 작기 때문에 아래에서 따기가 편하십니다. 그리고 나무가 컸을 때는 위쪽에 다져져요. 그런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봄부터 이렇게 올린 영상에 보시면 일단은 좁게 심으세요. 좁게 심으시고 중간을 한두 개 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뺏는 걸 다시 근삽을 하셔서 풀 대신 나무 옆에 묘목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 밀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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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아래는 지금 이제 국유지입니다. 물이 많다는 거 딱 아시는 분들 나무 보시면 알 겁니다. 버드나무가 되게 많아요. 자, 요런 데는 이제 순차적으로 사용하시려면 나무를 걷고 또 고랑 작업을 잘 해놓으면 좋겠죠. 만약에 내 땅이 이런 땅이다 하시면은 이제 순 위주보다는 묘목 생산 위주로 요걸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가 있다면. 자, 순 생산, 묘목 생산. 그냥 무조건 고랑만 판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되겠어요. 예예. 근데 길을 밑에 길이 있던데 이걸로 이 길 흔드는 게 왜 이렇게 달랐나? 자, 여기는 기존에 풀이 많았는데 노타리를 한번 딱 쳐놨더니 가을 전에 쳤네. 여기 가을쯤, 자, 가을쯤에 여러분들 노타리를 이제 한 번만 지나간 듯 합니다. 기존에 풀이 이제 많이 분해가 안 된 걸 보니까 또 지금 싹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흙을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은 풀 걱정을 고해는 좀 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멀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자리만 하면 되겠죠. 아랫부분 풀이 나도 진짜 키 큰 풀이 아니면은 뭐 풀 걱정은 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풀을 잘 확인하세요. 본인들이 밭에 있는 풀을, 풀이 만약에 키가 땅따리하고 뭐 나지막한 풀들이면 그 세력을 넓히세요. 그 세력을. 나무가 좀 이제 1년 지나고는 그럼 전혀 풀 관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세력을 키우세요. 그 방법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이 돈이 되는 방법을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 흙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제 영양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죠, 흙에. 그러시면 나무를 이제 심는 자리, 그 자리를 기존에 만약에 당일날 이렇게 당일날 하는 상황이 되시면은 일단 나무를 심으시고 옆에 이렇게 거름을 좀 주시지만 만약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면 구덩이를 하시고 우리가 거름을 작업을 해놓으면은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남자분들 좋아요. 뭐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서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제
허벅지 정도 높이입니다. 허벅지 정도. 제 허벅지 정도 높이인데 무릎 정도 높이만 되어도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서서 심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좀 크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살짝 구부리지만 평균적으로 보통 뭐 키가 이제 1m 70, 75 요 이제 70선에서 봤을 때 요 높이면은 작업하기 아주 좋습니다. 서서 심을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무가 여기 심었다 주변 풀 맬 때도 좋겠죠. 쪼그리고 앉아갖고 그거 못해요. 특히 남자는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자체가 안됩니다. 무릎 다 나갑니다. 무릎 다 나가.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는 묘목만 하겠다, 나는 순만 하겠다, 나는 묘목과 순을 함께 하겠다, 이런 계획 잘 세우셔서 나무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 진짜 모르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제가 잘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이 많이 생산되어야지만 저희가 이제 또 협회에서 순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이제 뒤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무 받아 가시면 진짜 잘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되셔야 제가 잘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